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짠! 뭔가 멋진 팔찌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와, 미니 특공대 팔찌네요. 한번 볼까요? 슝! 어? 엄마 전화번호와 아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것 봐, 010, 1234, 5678? 이렇게 엄마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를 아직 못 외우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이렇게 멋진 미니 특공대 팔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짠! 비타민 캔디나 초콜릿 여기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 ABC 초콜릿도 한 3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 주면, 와, 미니 특공대 멋지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짠!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아이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아이도 놀래지 않고 이렇게 열어서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미아 방지 팔찌로 이 팔찌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루시도 괜찮죠? 루시, 짠!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편지지를 묶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짠! 이렇게 편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밀 편지를, 나만의 비밀 편지를 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상자 안에 쏙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상자가 꽤 큽니다.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반지나 귀여운 액세서리도 이 속에 보관하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는 미아 방지처럼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적어도 좋고요. 우리 조금 큰 어린이들,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내가 외워지지 않는 그런 낱말, 영어 단어도 몇개 이렇게 적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곳은 아직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붙이고, 그 다음날 또 색종이를 붙여서 또 다른 단어를 붙이셔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여기다 적어서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쪽에는 또 여자 친구들은 귀여운 반지나 액세서리를 가벼운 걸 이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스티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자, 루시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세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가 빨간색이라서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세미도 좋아하지만 볼트가 엄청 빠른 캐릭터라서 볼트도 많이 좋아해요. 자, 오늘은 세미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영상에서는 이 캐릭터 얼굴 그리기를 따로 만들게요. 자, 오늘은 세미만 만들어 보고 다음 영상에서 볼트랑 또 맥스, 루시의 얼굴을 만들고 그리는 방법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럼 멋진 미아 방지 팔찌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색종이는 빨간 색깔. 자, 여기 위에 빨간색 색종이가 두 장이 들어갑니다. 빨간색 색종이 두 장과 두 장.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이 덮개 역할을 하는 색종이는 반 장이에요.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빨간색 색종이 두 장과 또반장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팔찌 역할을 해줄 색종이 하나. 자, 총 색종이는 3장하고 반장이 필요합니다. 3장 반.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커다란 스카치 테이프 투명한 거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카치 테이프도 준비했어요. 짧은 거. 자, 짧은 게 없다면 큰 걸로도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테두리 쪽에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테이프
이렇게 큰 게 없으면 그냥 작은 테이프로 이 테두리를 붙이지 않고 바로 여기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테이프도 스카치 테이프 준비해 주시고요. 풀가위. 풀가위. 칼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칼로 해주시고 어린 친구들은 가위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연필이나 볼펜, 스케치할 볼펜, 그리고 검정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미 얼굴을 그려줄 빨간색 색종이와 노란색 테두리 붙일 것, 노란색 색종이, 얼굴 흰색 색종이, 검정색 색종이도 준비했는데 눈을 해줄 거예요. 그냥 검정펜으로 그려주실 분들은 그냥 그려주셔도 되고 검정 색연필 색종이가 있으면 색종이로 하면 깔끔하니까 색종이가 있으신 분은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빨간색 색종이를 한번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간단해요. 만드는 방법은 색종이를 뒤집어서 자, 십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먼저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펼쳐서 이번에는 반대로 세로로 접습니다. 자, 세로로 접고 다시 펼쳐서 자, 이번에는 방석 접기를 해줄게요. 가운데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끝을 맞춰서 네 면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자, 뒤집어서 이번에도 방석 접기를 한 번 더 이 가운데에 모아서 접어주세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은 접지 말고 뒤집어주세요. 슝, 뿅. 자, 마지막은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로. 자,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얘도 이렇게 자, 접었죠? 자, 이제 이 아랫부분 여기도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자, 접었어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제 뒤집어 보세요. 슝, 뿅. 자, 뒤집었죠? 자, 이제 이 끝쪽 여기를 그대로 접어서 이 오른쪽 면이 아래쪽에 닿도록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표시선을 만들어주고 대각선. 이제 반대쪽에도 이렇게 접어서 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두고 이 사이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끝까지 벌려주세요. 자,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살짝 눌러서 쫙 펴줍니다. 네모가 되도록. 자, 이번에는 이쪽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짠. 자, 뒤집어서 자,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그대로 접어주세요. 손톱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반대편도 가운데로 반으로 모아주세요. 이렇게 네모가 되도록. 여기도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손톱으로 짠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오른쪽 부분도 안으로 반으로 쏙 접어주세요.
슝슝슝. 자, 이렇게 해서 삼각 세 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워지죠. 한쪽은 뚫려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자, 얘는 다 접었고 빨간색 종이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접을 건데 끝에 조금 달라요. 자, 뒤집어서 십자 모양의 표시선을 접어줍니다. 자, 한 번. 이제 반으로 다시 세로로. 두 번. 자, 이제 방석 접기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안으로 모아서 접었어. 자, 뒤집어 볼까요? 슝! 뿅! 자, 이제 한 번 더 같은 방법대로 가운데로 모두 모아주세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동작과 같죠? 이번에는 네 면을 모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접었습니다. 한 번 더 뒤집어 볼까요? 슝슝슝슝 뿅. 자, 이번에는 방석 접기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접어줘. 이제 제법 두꺼워져서 여기 이 부분 손톱으로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지막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안으로. 짠! 아주 미니 사각형이 완성되었네요. 뒤쪽으로 돌려보세요. 슝.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벌려지죠. 자, 이 부분 다 펴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옆쪽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여기도 뒤쪽을 살짝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잘 펼쳐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뒤쪽을 살살 누르면서. 자,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 저고리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슝. 아까 접었던 대로 이렇게 접을 건데 일단 접기 전에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풀로 이 안쪽을 살짝 열어서 좀 붙여 줄게요. 안쪽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을 겁니다. 사각형. 자, 그쪽에다가 이렇게 풀칠을 쓱 쓰게 해줍니다. 첫 번째 빨강이 친구들을 붙여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각형에도 이렇게 풀칠을 한 후에 마지막 이렇게 닫아서 꾹꾹꾹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제 다시 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사각형이 바닥면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그대로 가운데로 모아잡기 해주세요. 자, 위쪽도 이렇게 가운데로 주시고 다시 펼쳐서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친구들도 해줄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왼쪽도 오른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아직 학교를 가지 않은 친구들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두 개 접었죠? 자, 이제 빨간색, 마지막 반쪽 빨간색을 꺼내서 자, 뒤집어서 길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서 이번엔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가운데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위쪽은 가운데보다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접어줄게요. 아주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많이 말고요. 이렇게 해서 자, 접었습니다.
자, 이제 세로로 두고 바늘 또 접어주세요. 자, 이제 가위를 꺼내서 이 오른쪽 끝부분 여기 조금만 잘라줍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벌려지죠? 벌어지지 않는 부분 위로 가도록 하고 자, 끝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줄게요. 너무 뾰족하게 말고 가운데에 이렇게 손가락, 손톱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이 크기만큼은 놔두고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줬어요. 펼쳐서 자, 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표시선대로 왼쪽도 벌려서 그대로 안으로 쏙쏙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풀을 꺼내서 자, 안쪽을 살짝 열어서 자, 풀칠을 마구마구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붙여주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접혔는 부분 말고 반대쪽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서 이 정도만 옆에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기 쉽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여기도 이제 풀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리고 사면이 다 이렇게 상자처럼 나와 있는 친구를 꺼내서 자, 꺼내서 이 한쪽에다가 얘를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다 들어갔죠, 이렇게. 자, 들어가고 이 끝부분에다가 안쪽에 풀을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만약 내가 딱 풀인 친구들은 미리 이 친구한테 풀을 발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쏙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도 넣어줄 텐데 이 친구들 이 끝부분 있죠? 양쪽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옆에 각을 없애줬죠? 자, 이제 다시 이렇게 세 면이 있는 세워져 있는 이 친구를 꺼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꼽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얘들을 하나씩 이쪽부터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주고 자, 여기도 보이죠? 자, 이 사이로 쏙 이렇게 그냥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자, 여기도 마지막 부분 벌려서 여기 지금 넣는 게 조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넣는 부분이 자, 이렇게 먼저 넣어준 다음에 풀을 자, 이 부분은 안에 좀 구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냥 이대로 두면 빠집니다. 자, 이제 풀을 꺼내서 이제 접착을 해줄 거예요. 이 옆쪽으로 풀을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고 쏙 넣어서 그대로 붙여줄게요. 여기도 그대로 붙여주고 마지막 이렇게 목공풀을 사용하시면 얇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넓지 않은 면, 좁은 면에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짜잔. 이렇게 안쪽 보이죠? 이렇게 해서 끝부분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여기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쏙. 멋지죠?
미니 상자가 완성됐네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색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 뒤집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고요. 세모로 접어주세요. 자, 다시 펼쳐서 반대로 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제 펼쳐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접어준 다음 우리 팔찌 접기처럼 이렇게 한쪽 면을 두 번 가운데 접기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위쪽도 반으로 한번 접고 한번 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 뒤집어주세요. 슝. 자, 이제 다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뒤집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위쪽도 반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반으로 접었습니다. 자, 접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상자 만들었었죠? 얘를 이 위쪽에 붙여줄 거예요. 이 위쪽에 가운데 표시선이죠. 이 가운데 얘를 붙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팔찌를 해줄 거니까 오른손으로 왼손 이렇게 뚜껑 열기가 쉬운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자, 풀을 꺼내서 가운데 표시선 있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손을 이렇게 넣고 여기도 가운데 선 여기 가운데 선이 이렇게 일치하도록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풀 붙이는 동안에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쌤이 얼굴을 한번 붙여줘 볼게요. 자, 빨간색 색종이를 꺼내서 볼펜이나 연필을 준비해 달라고 했죠? 확대를 한번 해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은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를 다시 이렇게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지금은 누르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표시선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4분의 1의 한 칸 정도의 쌤이 얼굴이 나오도록 그려줄 거예요. 자, 저와 함께 같이 그려볼게요. 먼저 여기 귀 부분은 조금 높이를 생각해 놓고요.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동그라미가 완벽하진 않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슷하게만 동그랗게 비슷하게만 밑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뿔은 가운데 옆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옆으로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흰색 종이도 꺼내서 자, 얘도 크기를 얘랑 비슷하게 똑같은 너비를 맞춰주고 여기죠? 여긴데 이 반 정도에서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얼굴이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찝어서 자, 기억해 둔 다음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예요. 이 옆쪽 조금 띄워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였죠? 여기
연필로 해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 깎아놓은 연필이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얼굴 윤곽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검정 펜을 꺼내서 얘를 좀 더 진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위를 한번 오려볼게요. 얼굴이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잘라서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려서 여기 한번 대볼게요. 짠! 이렇게 얼굴을 먼저 붙여볼까요? 오렸으니까. 살짝 풀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쳐주세요. 자, 그리고 얘도 얼굴을 오려줄게요. 슝. 자, 귀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짠! 귀여운 세미 얼굴이 완성됐고요. 자, 이번에는 검정색을 꺼내서 눈을 만들어 줄 텐데, 이 뒤쪽으로 이 눈을 붙이는 이 라인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있다고 그려준 다음 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줘요. 크기가 비슷하도록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비슷한지 봐야 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오려줘 볼게요. 선글라스 같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쓱쓱 잘라줍니다. 뒤쪽은 검정색이니까 여기 이렇게 안을 채워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크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라주세요. 얘를 뒤집어서 이쪽 눈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돼요. 눈동자가 너무 큰가요? 자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짝짝이가 되었네요. 조금 짝짝이죠? 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잘라주겠어. 자, 이렇게 조금만 또 잘라주세요. 어디가 앞이니? 여기구나. 자, 이렇게 짠!
자, 이런 식으로. 또 짝짝인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노란색. 구리. 입. 제가 막 잘랐네요. 입 부분을 여기 붙여줄 텐데, 여기 입도 제가 같이 한번 오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은. 짠.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같이 오려서 붙이도록 할게요. 쓱쓱쓱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제 풀로 눈을 먼저 뒤쪽에 풀 살짝만 칠하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옆쪽에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살짝 붙여주고, 조금만 더 위쪽으로. 됐습니다. 반대쪽도 풀칠을 조금만 하고요. 이렇게. 자, 이제 볼펜으로 얘는 눈동자였으니까 눈을 이렇게 눈동자 주변으로 조금만 더 크게 그려주세요. 검정펜으로 해도 되는데 너무 두껍기 때문에 검정펜이. 자, 이렇게 해줍니다. 볼펜으로. 역시 볼펜으로 하니까 또 단점이 있어요. 바로 볼펜 똥이 묻습니다. 뜨어. 자, 여기 보세요. 이 앞쪽에, 눈 앞쪽에, 조금. 이렇게 좀 진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둘게요. 자, 눈을 완성했고, 이번에는 입은, 눈과 눈 사이 조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풀을 살짝만 그냥 바로 발라주고 이 부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너무 크게 했더니 조금 세미가 날카로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란 색깔 색종이에다가 얘를 세미를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거의 완성이죠. 이렇게 목공풀이나 물풀을 사용하실 경우는 많이 발라주지 마세요. 종이가 오돌토돌 이렇게 울 수가 있어요. 딱 풀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풀을 조금만 해서. 볼펜 똥이 다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위로 이 노란색 테두리가 조금 있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짠. 자, 이렇게 세미 얼굴이 완성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만든 팔찌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슝. 자, 풀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 꾹 누르면서 짠,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쏙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자, 노란색이 조금 남았으니까 노란색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 뒤쪽도 좀 남았죠? 자, 그럼 빨간색 이 부분을 4분의 1등분 돼 있으니까 바로 잘라줄게요. 잘라서 이렇게 남는 여분으로 이 가운데 메모지를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크기를 한번 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뾰족하지 않도록 라운드 처리해 주세요. 짠. 자, 이제 이 친구는 딱풀을 사용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다가 딱풀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 엄마 아빠 번호나 또 할머니 번호나 해서 여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손목에 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제 붙일 건 다 붙이고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 이렇게 굵은 스카치 테이프를 꺼내서 자, 조금 뜯어서 이 너비 팔찌 너비의 두 배가 되도록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도 되지만 이렇게 비닐을 붙여줘서 이 끝부분까지 이렇게 비닐을 붙여주고 종이기 때문에 일회용 미아 방지 팔찌가 아니라 조금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에 테이프로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부직포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던 이 부직포는 살 수도 있지만 집에 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테이프는 또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 그새 여기 막 자국이 묻었네요. 주고 자, 가위로 이 테두리 따라서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 줄게요. 자, 간단하죠? 짠. 자, 이렇게 잘라 주고요. 짠, 이렇게. 자, 그리고 저 부직포가 없다면 그냥 이 테이프를 조금만 더 잘라서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도록 만들어 준 다음 붙여 있는 이 부분 있죠? 이어지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마 쳐볼게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고 자, 혼자 차기가 조금 어렵네요. 짜잔. 짠, 어때요? 멋진 미니트 공대 세미 팔찌 완성. 촥.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저는 미아 방지 팔찌보다 미니트 공대는 좋아하지만 저는 좀 큰 어린이니까 여기다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볼래요. 그리고 여기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초콜릿을 넣어갈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짠, 멋지죠? 그리고 이 팔찌로 미아 방지 팔찌 역할도 하지만 집에서 역할놀이도 가능해요. 슝,
세미로 변신 미니 특공대. 슈. 자, 본부 나와라. 이렇게 해서 미니 특공대 역할놀이도 가능하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미도 있고 이렇게 맥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건지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루시까지 네, 나만의 멋진 팔찌를 만들어서 간직해보세요. 자, 모두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클릭,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